수아 메가스터디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의 스페너메커 천예솔입니다. 오늘도 돌아온 알쓸쓰잡, 알아두면 쓸모없는 스페너 잡학사전 여섯 번째 에피소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에피소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지금도 사실은 이제 고단한 수험생활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되는 우리 연애라는 우리 사회적인 행동과 그런 뭔가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을 수험생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거는 높은 확률이 선생님의 가정이 아니라 나와 있는 설문에 의하면 농담이고요. 연애를 하고 있는 혹은 연애를 미래에 할 친구들을 위한 애칭을 좀 알려주려고 오늘 이번 여섯 번째 에피소드를 구성을 해봤어요. 애칭은 굉장히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빈번하게 쓰는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에서 애칭이 뭐가 있니? 여러분들이 참 이런 거 안 해봤어요? 그냥 안 해봤을 거 아니야. 모태솔로가 많을 테니까. 아닌가요? 선생님은 여러분들 나이에 선생님 첫 연애가 몇 살이었더라? 14살이었나요? 몇 살이? 기억도 안 나네. 그렇죠? 애칭이란 게 굉장히 중요해요. 비단 연애하는 우리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우리 스페인어권에 가면은 굉장히 애칭을 많이 써요. 지나가는 우리 꼬마한테도 애칭을 많이 써요. 아이 꼬마야 귀엽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우리 슈퍼마켓 아주머니가 우리 저한테도 항상 귀염둥이 자기야 초콜릿 그만 먹어 이런 식으로 애칭을 많이 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실 애칭을 뭐 쓰는 사람도 쓰겠지만 굉장히 좀 건조하잖아요. 좀 딱딱하고 약간 이런 게 있긴 한데 스페인 사람들은 약간 정서적으로 굉장히 업이 돼 있어. 선생님은 사실 비알바도 아니죠. 굉장히 애칭, 그리고 뭔가 불같고 뭔가 정열적인 이게 언어가 스페인어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 부분 좀 알려주고자 오늘 에피소드 구성했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의 미래 연인 혹은 현재 연인에게 한번 써보는 걸로 해보고 댓글 써주세요. 반응이 어떤지. 첫 번째. 자, 이건 어떻게 읽냐면 cielo. 따라서 읽어볼게요. cielo. cielo. cielo도 cielo 이게 아니라 cielo. 약간 스페인어 쓰는 사람들은 무조건 i를 앞에 붙이면 돼. i cielo. i 약간 i를 붙이면 돼. i 무조건 i야. 야이 i를 쓰면 스페인어 건 사람처럼 들립니다. cielo가 뜻이 뭐냐면 지역하면 이게 사전적 의미가 하늘, sky 혹은 천국, heaven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의역을 하면 자기야 라는 뜻이 있어. 자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스페인에서 미가 영어로 my란 소유격이야. 그래서 mi cielo, my sky, my heaven, my darling, mi cielo라는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런 요 표현 되게 좋아요. mi cielo. 그래서 이거 mi cielo는 여러분들 연인한테 쓸 수 있겠지만 지나가는 우리 귀염둥이 꼬마 쭈쭈들한테도 쓸 수 있고요. 귀염둥이 우리 강쥐, 뭐 고양이한테도 아이 미 시엘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내가 말했지. 그냥 미 시엘로가 아니라 감정을 담아서 아이 미 시엘로 이렇게 쓰면은 좀 더 현지인 같이 들린다는 거 알겠죠? 자, 두 번째 애칭. 꼬라손, 꼬라손 이게 있는데 꼬라손 선생님이 지금 했죠. 꼬라손. 맞나요, 꼬라손? MG 꼬라손 맞나요? MG 꼬라손. 그렇죠? 배우고 있어요, 요새. 꼬라손. 그러니까 꼬라손이 뭐냐면 선생님 지금 했죠?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마우스 이거 뭐죠? 심장과 가슴이야. 가슴이 이게 요 선생님 요 나온 가슴이 아니라 요 콩닥콩닥 가슴이 뛴다 이거 있죠. 요 가슴이 아니라 요 가슴이 있잖아요. 심장 혹은 가슴이란 뜻이 있습니다. 근데 꼬라손이 의역하면 똑같은 말로 미꼬라손시또 스페인어로 뭐뭐 이또 하면 축소사라고 해서 귀엽게 말을 하고 싶을 때 써요. 그래서 미꼬라손 자기야 마이 스윗하트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도 스윗하트라고 쓰죠. 그래서 미꼬라손 자기야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미꼬라손 혹은 귀여운 어떤 대상을 보고 미꼬라손 이라고 했습니다. 미꼬라손. 물론 선생님처럼 이렇게 경박하게 외치지 말고 아이 미꼬라손 디어 니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알겠죠? 연인한테 한번 써보시고요. 미꼬라손. 알겠죠? 나의 심장, 나의 가슴. 자, 그 다음 갈게요. 아모르. 스페인어로 아모르는 사랑이라는 명사입니다. 아모르. 스페인어에서 여기 R이라고 생긴 거 있죠. 여기 마지막에 붙으면 원래 굴리지 않아요. 근데 약간 쪼이게 원래는 굴리면 안 되지만 살짝 약간 좀 쪼이게 좀 약간 이렇게 발음을 하고 싶을 때는 이걸 아모르라고 굴리기도 합니다. 원래 굴리면 안 되는데 그냥 쪼이게 말하고 싶을 때. 이게 뜻이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전적 의미는 사랑이라는 명사입니다. 근데 의역을 하자면 영어로 my love, mi amor
라고 할 수 있죠. 미아모르. 혹은 아모르 미오. 똑같이 이것도 소유격이야. 이건 후위 소유격, 전위 소유격. 똑같은 my, my love, 자기야! 라는 뜻이야. 자기야! 그렇죠? 그 다음, 미아모르 시토. 스페인으로 보면 이또 하면은 축소사. 그래서 미아모르 시토 my love baby 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지나쳐 보이는데 흔한 표현이라는 거. 요것도 사실은 이제 부모님이 자식한테도 미안머르, 뭐 강아지한테 미안머르 씨또 라고 쓰기도 하고요. 연인한테 쓰기도 하고요. 근데 선생님, 그 요거를 제가 관심 있는 뭐 썸남 썸녀에게 미안머르 씨또 라고 쓰면 이상하나요? 좀 많이 이상하죠. 근데 뭐 쓴다고 해서 뭐 범죄는 아니니까요. 한번 써보시면은 반응 알려주세요. 댓글로. 미안머르. 자, 그 다음 번번. 요거는 내가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번번이 뭐냐면 번번 파우 할 때가 번번 같은데 번번이 원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초콜릿 캔디 혹은 마시멜로라는 뜻이 있어. 약간 단 거 있잖아요. 번번 하면 초콜릿 캔디 뭔가 마시멜로 그런 뜻인데 이게 의역하면 뭔가 매력적인 attractive한 사람을 번번이라고 합니다. 번번 혹은 이거 참 이거 사실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메가스터디 강사로서 써봤어요. 여러분들이 딱 바로 단번에 이해할 것 같아서 존자 존니한테 번번이라고 합니다. 번번 남자한테 번번 여자한테 번번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에순 번번 스페인어는요 주어 생략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그는 입니다. 운번번, 운이 영어로 언이야. 부정관사거든. 에순번번. 야, 그는 마치 번번 같아. 그는 마치 초콜릿 캔디 마시멜로 같이 뭔가 굉장히 존잘. 이런 뜻이야. 존잘? 번번. 이거 굉장히 칭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기야한테, 자기들한테, 번번. 이렇게, 얼라 번번. 이렇게 하면 기분 완전 좋아지죠. 이제 스페인어권 여러분들 여행 가다가 타코 하나 먹고, 마음에 드는 우리 타코, 타케리아 오빠한테, 아이, 게리고, 게 번번 이렇게 해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약간 더블 미닝이 있는데 이건 넘어갈게요. 여러분도 혹시나 넘어갈게요.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자, 마찬가지로 스페인어에서 영어에서 이게 깨가 what이라는 의문사거든. 이게 다 감탄사로 쓸 수 있어. 그래서 게 번번 하면은 와, 존잘, 존예. 여자한테는 번번하라고 하겠죠. 그래서 번번 시또. 스페인어는 뭐뭐 시또 하면 축소사라고 아까 말했지. 애칭을 담아서 씁니다. 명사나 형용사에. 그래서 깨 번번 시또. 아, 진짜 이런 뜻입니다. 너무 매력적이다 쟤. 이런 뜻입니다. 번번 이런 말 쓰면 좋고요. 써도 돼요. 뭐 엄청난 슬랭 아니기 때문에. 번번. 자, 이제 마지막 표현 갈 건데 아쉽죠? 알쓸쓸죠? 자, 이거 있는데 요거는 사실 내가 가져오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막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고등학교 스페인어 교과서에 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사실 굉장히 구어적으로 굉장히 쓰지 않는 예스러운 표현인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이거 뭐냐면 한국어로 하면 천생연분이라는 뜻이거든. 뭐냐면 뜻이 메디아가 반이야. 나랑카가 오렌지야. 그래서 반쪽 오렌지라고 지역이 되는데 의역하면 나의 반쪽이란 뜻이야. 귀엽죠? 근데 요거를 미 메디아 나랑카 por favor baby sweetheart 이렇게 쓰지 않아요. 뭐 연인한테 여러분들 넌 나의 반쪽이야 하면 좀 크리피하잖아요. 넌 나의 반쪽이야 이렇게 쓰지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문어체로서 적합한 표현인 것 같은데 뭐 정말 사랑한다면 문어체든 구어체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너는 나의 메디아 나랑카다. 주의해라 본본시또. 이렇게 하면 되겠죠. 크리피하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 eres mi media naranja. 너는 나의 메디아 나랑카야. 나의 반쪽이야. 굉장히 크리피하죠. 뭔가 큰일 날 것 같죠. 얘랑 연애 안 하면. 그래서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연애, 과거에 했던 연애, 미래에 했던 연애, 앞으로 어떤 누군가를 만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알려드린 스페너식 애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꽁꽁 숨겨진 그런 마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대상한테 자유롭게 표현해 주시는 거를 기대하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알쓸쓸잡도 기억해 주세요. 안녕!